이게 그냥 썼을 때는 이 끝에가 살짝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끝맺음 이쪽이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아, 이래서 종이질감 필름을 왜 사는지 알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얼굴이 안 나오고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미니 5를 구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들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입한 게 여기 있는 필름, 그리고 애플 펜슬 케이스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나마 조금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을 열심히 찾아봐서 구입을 해 봤는데 저도 지금 한 번도 착용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떨지는 붙여봐야, 그리고 사용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입한 필름은 종이 질감의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일본어가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여기 Made in Japan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회사는 뷰 C 제품이고 아이패드 미니 5용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빛반사, 방지 코팅이 돼 있고, 그리고 끊김없는 필기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종이 질감이라고 하면 붙이면서 약간 뿌얘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좀 덜하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는데, 뭐 실제로는 붙여보고 어떤 느낌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서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뭐잘안 뜯기는데 그냥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 네, 이렇게 필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은품으로 이것까지 줬어요. 이것도 보니까 여기 뷰씨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끼고 하게 되면 좀 먼지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필름 있고 깔끔하게 붙일 수 있도록 부착 도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름 부착 클리닝 세트라고 해서 이걸 붙이기 전에 깔끔하게 좀 닦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왕 사은품 줬으니까 이것도 한번 껴서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끼니까 좀더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먼지부터 제거를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티슈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먼지를 제거를 합니다. 제가 필름을 그렇게 잘 붙이는 게 아니어서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먼지가 좀 떨어진 것 같고 필름을 꺼내보겠습니다. 붙이는 방식은 아마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과연 잘 붙을지 기대와 걱정이 앞서네요. 여기를 이렇게 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필름을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주면 되겠죠? 네, 이 정도면 잘 맞아 떨어지게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포를 밀어내야겠죠? 네, 기포가 조금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나머지 기포는 조금 지나면 네,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당히 기포를 밀어냈고 여기서 화면을 켜게 되면, 네, 지금 좀 약간 퍼렇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필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필름까지 한번 벗겨내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벗겨내면, 네, 지금 잘 붙어진 거 보이죠? 좀 밝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좀 밝게 했고,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사각사각? 지금 녹음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녹음기 쪽에 대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면 필기 앱을 일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굿노트도 하나 더 구입해가지고 굿노트를 한번 켜볼게요. 네, 좀 확대해서 글씨를 여기 써봐야겠죠. 일단은 오,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 느낌 괜찮은데? 이게 그냥 썼을 때는 이 끝에가 살짝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끝맺음 이쪽이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아, 이래서 종이 질감 필름을 왜 사는지 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조금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이거 구입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의 영상을 남기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느낌 장난 아닌데요? 오, 느낌 되게 좋아요. 볼펜으로 바꿔볼게요. 확실히 튀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화필.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면 화질도 조금 떨어진다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펜으로 쓰는 소리 한번 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한 소감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사용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거 케이스를 샀다 그랬잖아요. 이게 애플펜슬2랑 다르게 이렇게 붙지를 않으니까 따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제 가죽 케이스에 넣고 가방에 넣은 다음에 얘는 그냥 가방 앞쪽에 그냥 넣고 다녔는데, 확실히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좀 기스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구입을 한 게 저는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볼펜처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다루기 좀 좋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근데 뭐 설명서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심, 예, 심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볼펜처럼 딸깍딸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악세서리입니다. 이쪽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흰 색깔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걸 누르게 되면 이쪽 위쪽으로 튀어나와요. 훅 튀어나오니까 여기 손으로 조금 잡아주시고 위쪽을 이걸 누르면 네 요렇게 요렇게 나오니까 주의해서 뽑아주시면 되고 이쪽에 스프링이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얘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두신 다음에 이 뒤쪽은 요렇게 돌려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알루미늄이 없는 이쪽 뒤쪽부터 해서 요렇게 넣어줘요. 조금 힘줘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안에 실리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기스는 안 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조금 올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해서 이렇게 조여주면 일단 이렇게 1차로 완성. 그리고 아까 전에 뺐던 대로 여기 홈 부분이랑 이쪽이랑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딱 걸리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금 튀어나왔죠? 그러면 얘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눌러서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뺀 다음에 이렇게 조금 아래로 내려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껴보고 네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볼펜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 꼭다리를 이렇게 누르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다가 다 썼다 그러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케이스로 쓰면서 쓸 때는 볼펜처럼 이렇게 쓰면 그립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쓰면 네, 진짜 볼펜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액세서리 두 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고 혹시 이거 구입하시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영상 참고하셔서 어떤 느낌인지 미리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그리고 유용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